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설자재 전문기업 다스코의 한상원 회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그 30분 동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상원 회장님은 지방에서 굉장히 혁신성장을 실천하시면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명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아마 첫 화면을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모두에서 다스코를 이제 이렇게 회사 명칭을 그 소개해 드렸습니다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 그 이보다 전 회사 명칭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동아시스템 같은. 그런데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소개부터 하시고 나가시죠. 네네. 동아시스템은 이 철강제를 소재로 이 도로 안전 시설인 가드레일과 결항의 브릿지레일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아 스틸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동아에스텍의 이니셜 이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회사 창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매출 2천억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과 결항의 브릿지레일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었는데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혜택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장 경제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올해 이 다스코로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스코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디벨롭먼트 어드밴스드 솔루션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사업 분야에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좀 요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인 가드레일과 결항의 브릿지레일은 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고유 업종 품목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은 이제 저희들 자회사에다 넘기고 저희들은 이제 시장 경제에서 이제 영속기업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착실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충남 당진에다가 건축용 데크프레이트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고요. 이제 작년에는 또 충남 당진에 제2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건축용 단열재 공장을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이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자 하는 이런 어젠다로 우리 임직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산업도 작년에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 건축용 데크프레이트 사업, 단열재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이제 건축 예장률 사업, 이 네 가지 아이템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미미했다면요. 뭐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작은 상점부터 출발했다리는데, 그러니까 더 시청자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983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직원 2명, 그래서 3사람이서 출발을 해서 그때 이제 시작은 아주 미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6병짜리 작은 이 구멍가게에서 1년에 1억도 못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04년도에 네네. 증권거래에서 상장하면서 그때는 이제 500억 정도의 매출을 아, 했었습니다. 지금은 2천억 됐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예. 2천억이 넘었으니까 네네. 35년 만에 한 2천배로 성장을 했다. 오, 예. 예, 예, 예. 사업이 성장할 때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을 걸 생각하는데요. 예, 예. 시청자분이 그런 걸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2003년도에 창업을 할 때는 네네. 이제 조립식 앵글이라고 이제 문서고라든가 진열대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역자로 구부러진 철강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을 사다가 이 제작을 광호하는 어떤 간의 수공업 형태의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종을 많이 바꿨습니다. 조립식 앵글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펜스 그 다음에 이제 가드레일 시공업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96년도부터는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업종을 아. 또 바꾸게 됩니다. 네네. 그 뒤로 이제 결양 난간이라든가 네네. 이런 한 10번 정도의 그동안의 업종을 바꾸면서 이제 오늘에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회장님이 지금까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 꾸준히 네. 기술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좀 유난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그 과정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네. 이제 가드레일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쓰는 가드레일,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이제 평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산악 지역에서는 미국의 가드레일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은 이제 대형차는 승허를 방지하고 소형차는 스네이징 끼는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리 새겨진 트라이빔 가드레일을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아, 그 빈 거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개성 가는 도로 그리고 금강산 가는 도로에도 저희들이 직접 화순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해서 시공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이 다스코의 그 운명적 뭐 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회사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이 미국 텍사스에 가서 이제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해서 이제 성능과 이 어떤 이런 것을 인증을 받아서 이제 국내에 어떤 충돌 실험을 거쳐서 하는 인증 이러한 시스템이 이 도입되는데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했고요. 네네. 또한 이제 우리가 결양의 가드레 결양 난간 브릿지 레일을 포항제철하고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의 이 영종대교, 네네. 인천대교, 부산의 광안대교, 또 전남 예수의 이순신 대교 등 대형 창대 결양 이 연덕의 연륙교에다 거의 저희가 이 개발한 기술로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최초의 이 영종대교도 일본의 그 조다이라는 회사가 설계하고 감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제품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신기술도 받고 인증도 네네. 받으면서 이제 우리 국내 기술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구례대교 등 국내 교량이 이렇게 전부 다 보급을 하게 됐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교량이 쿠웨이트 걸프만에 있는 코즈웨이 브릿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량 길이가 35km 돼요. 네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350억 정도의 계약을 해서 지금 납품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성공 스토리 이 편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이면에는 임직원분들의 많은 피땀이 있으셨을 걸 생각하는데 네, 네.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보면 한 많은 또 결정적 계기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예. 그 위기 과정 같은 거 이런 걸 좀 어떻게 극복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이 숙명이고 반드시 또 그렇게 또 해야 될 어떤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찾자 하는 이런 어젠다를 정해놓고 네네. 그런 직원들한테 자꾸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출해 내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또 사기 진작책도 써서 그런 것을 매년 그리고 한 달에 한 두 번쯤 네네. 이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서라는 이런 주제로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이면 할 수가 없죠. 이제 네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데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이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네. 시청자분이라든가 또 이 네. 방송을 젊은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하고 신기술 과정에서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좀 소장님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그 제일 처음에 그 골이 새겨진 트라이빙 가드를 개발할 때요. 네네. 제가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1994년도에 네네. 미국의 후버댐을 콜로라도강의 후버댐을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거기는 아주 낭떠러지고 절벽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가드레일을 두 개를 겹쳐서 시공을 해놨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계곡이 깊으니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야 저 W 형태 가드레일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 골이 새겨진 트라이빔 형태가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저 이 W형 형태의 가드레일 두 개로 겹친 트라이빔 가드레일 개발하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회사를 가난으로부터 구해준 구원투수와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설악산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아주 위험한 장소 가면 예, 예. 이 가드레일이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굽어진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W 형태죠. 두 번 구부러지는 것인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세 번 구부러진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에 맞게끔 네네. 이 승호를 방지하고 소형차는 끼이는 것을 방지하게끔 해서 탑승자, 운전자를 이 보호하는 그런 이제 안정성이 높은 가드레일을 개발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그 다른 것도 있습니다는 기업의 그 매출액, 실적 네. 이런 걸 좀 또 네. 다스코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네. 잠시 좀 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우리 자동차가 네네. 제일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그 벤츠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 바퀴가 세 개 달린 이 3륜차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륜차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에서도 이 아이템이나 성장 동력이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는 돼야 어떤 경기의 민감함에 반하지 않고 안정적인 네.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회사는 이 기존의 어떤 도로 안전시설 사업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충남 당진에 있는 데크프레이트 공장 네네. 그리고 당진에 있는 단열재 공장 그리고 이제 미래의 에너지원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네.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을 우리가 이제 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대도시에는 이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소음, 터널 방음벽을 많이 하는데 터널의 지붕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얹혀서 예, 이제 태양광도 전력도 생산하면서 이 소음도 해결하는 그것을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서울 노원구에다 지금 이렇게 생산해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저희들이 성장 동력이나 아이템들이 이 한 다섯 가지를 이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각각 그 아이템들이 한 600에서 한 700억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약 한 3천억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 5천억 정도의 매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노원구만 할 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금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가 사업으로 그런 거 좀 해야지 국민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네. 3년 동안의 협의와 협상 끝에 이제 이번에 최종 협상이 마무리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단지 소음만 해결하는 그런 방음벽이 아니라 네네. 이제 전기도 생산해서 하는 그런 일거양득을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 봐서도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이렇게 시장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태양 에너지 관련된 새로운 사업 분야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더 관심이 있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저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뭐 예. 사업 방향이라든가 지금 예. 어떤 식으로 더 가실 건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철강제를 소재로 한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철강제를 이제 생산하고 제조하는 기술은 아주 이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태양광 모듈판을 지탱하는 철구조물은
우리 포스코에 생산하는 포스코 마그네슘 광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재를 포스코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현장에다 납품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하는 ESS, 에너지 스토레이지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이런 네네. 기술을 우리가 M&A도 하고 또한 이렇게 이 협업도 해서 네네. 에너지 저장하는 것하고 그리고 네.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또 EPC 이렇게 이제 금융 파이낸스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300억 정도 매출을 이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2, 3년 안에 1000억 정도는 이렇게 매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이런 예, 그 저거를 예. 계획을 갖고 있으시네요. 예, 예, 예. 근데 기업 내부적으로 예,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좀 아주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예. 나름대로 회장님의 뭐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예. 게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예, 주시죠.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었을 때 거리가 네.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또 국민으로부터 이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기업이 또 영속 기업으로 남는 것이고 또한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보람을 네. 공유했을 때 이 장수 기업으로 백년 기업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거래한 이런 또 협력업체라든가 네, 네.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은 이제 어음이나 이런 것은 20년 전에 다 없앴고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캐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네. 또한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보람을 공유해서 이렇게 이 100년 기업으로 장수 기업으로 가도록 이제 저희들이 이 정말로 어떤 이 모럴 해제에 빠지지 않고 이 도덕적인 기업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업이 태어나주는 그런 기업 이념으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성장한 배경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랍니다. 예, 예.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업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 예. 이게 그 20년 전에 근절한다 그게 쉽지는 예. 않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 네네. 우리하고 거래하는 협력업체들도 네네. 이런 수급 문제라든가 결제 문제가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모든 결제는 캐시로 그리고 절대로 청구서를 가지고 회사로는 오지 않게끔 미리서 선제적으로 결제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하고 거래한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하고 네. 또 계속 거래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중점을 두는 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또 이제 기업이 한 35년의 업황을 갖고 있으니까 예.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문화라든가 어떤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잠시 좀 말씀드릴까요? 종업원의 관계라든가 뭔가 이런 예. 걸 같이 해서 네네. 그래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네네. 어떤 견문을 넓히고 해외의 어떤 앞서가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한 270명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맞죠? 한 네네. 70명씩을 이제 해외에 견학을 보냅니다. 산업시차를.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은 어떤 직원이 됐든지 외국에 나가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의 어떤 선진 문화와 문명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도 누가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네네. 해결해야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좋은 제안을 한 이 직원들한테는 이제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사회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이 회장님이 네. 이렇게 기업 성과를 이루셔서 사회적으로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이렇게 네. 주시고 네. 또 이렇게 거주하신 아파트가 회장님답지 않게 아주 작은 네. 데서 이렇게 거주하시고 이런다 네. 그랬는데요. 네. 혹시 그 이런 얘기 좀 사회적 공유하는 얘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네. 간단하게? 이 나눔과 배려 그것이 네네.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희들은 어떤 외부의 도움이 손길이 요청이 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한 30여 군데에다 후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웃 형제들 네네.
또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장학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나눔과 배려 이것은 저희들이 또 많이 한 30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 외부에서 도움이 오고 협조 요청이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네. 나누고 베푸는 데는 절대로 인쇄가 안 된다는 그런 인생관과 철학으로 그렇게 삽니다.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 혁신성장이 다들 그렇더라고요. 이게 개념 정리가 어렵다 이렇게 예. 해서 예. 성공한 기업이시라든가 예, 이런 예.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듣는 게 가장 예. 혁신성장의 본질이다 해서 이 예. 방송이 만들어졌던 배경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회장님 생각하시는 그 혁신성장 예. 이런 거 예. 그 개념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혁신이라는 것이 가죽에게 새로운 신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껍질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것이 이제 아픔과 고통으로 하면은 어려운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시대의 요구와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요구하는가를 빨리빨리 캐치업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양산업에 줄을 쓸 것이 아니라 네, 네. 미래산업과 성장산업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찾고 노력을 해서 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 간다면 태양광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특히 이제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4차 산업도 이제 전통 산업하고 ICT 산업이 융합하고 복합하는 것이 4차 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것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아하. 갔을 때 네. 장수 기업으로 가고 100년 기업으로 가고 네. 또 구성원들이 보람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함께 행복한 이런 사회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뀐다는 것을 수시로 잠은 자답하면서 캐치업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혁신 성장에 따르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기쁨으로 흘리면 네.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회장님 같으신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예.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지금 말씀하신 혁신성장을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좀 이런 쪽을 좀 해주셨으면 보다 혁신성장이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것이 이제 아마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 부탁할 사항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정부에 바란다 가면은 이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나라의 브랜드 파워도 또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네. 인간의 욕망, 기본 욕구를 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나라가 되고 이 선진국 인류 국가가 되려면은 이 기업인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100년 기업과 장수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네.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1,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1, 20년을 가지고 그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네. 이 어차피 지금 이제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이 됐고 네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이제 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제 그 경쟁에서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듯이 네네. 역사가 오래되고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국가의 경쟁력하고 이렇게 그렇죠. 직결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100년 기업 장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네. 이 가업 승계라든가 네네. 어떤 상속 네네. 이런 부분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네네. 25%, 소득세도 최고 세율이 46.2%입니다. 네네. 그런데 또 상속세가 50%예요. 네네. 그래서 상속세는 죽어서 내는 세금인데 네네. 죽었다고 50% 내려가면 그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00년 기업, 장수 기업을 없애버리면 누가 지속 가능한 성장, 그 기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네. 상속세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되 이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부담이 네, 네. 50%를 내려가면 어디 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소득세에서 거의 50%를 내고 법인세도 25%를 내고 하는데
상속세 50%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담이 가능한 범위로 좀 이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 대목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장수기업, 명문기업. 이것이 사실 국가의 경쟁력의 토대가 아니고 토대면서 상징이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탕이 돼서 다른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스타트업 창설하고 창설한 게 나오면서 이게 경제가 두텁게 뿔뿔이 경제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제 희망이고 꿈이라고 하면은 유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인지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유경사업은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좀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꼭 학교법인을 인수를 해서 세계적인 슈퍼급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꼭 유경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또 고기를 선양하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그런 유경사업을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 이 꿈이고 희망입니다. 네. 오늘 그 방송을 위해서 먼 길을 오신 거로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상원 회장님과 지금 인터뷰 내용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방송을 한 17, 18차례 진행되었으면 제 얼굴 표정이 가장 이렇게 밝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야에서 제가 인터뷰한 과정에 비단 이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배울 대목이 많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렇게 웃음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른 건 그 적으시고 시간이 있으면 이 방송을 한번 다시 한번 보기면서 내 인생과 또 앞으로의 그 새로운 준비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보실 것을 권하면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